네, 슈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닷컴 코리아의 혁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골닷컴 코리아 편집장 알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인사 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조금 이렇게 무겁게 무거운 분위기로 오프닝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리버풀의 전범기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지금 이슈예요. 네, 그래서 현재 리버풀 사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뭐, 전범풀, 막 일본풀, 뭐, 카미가제풀, 이렇게 뭐, 해외 축구 좀 그런 커뮤니티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난 22일 플라멩고의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전범기 썸네일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처럼요. 네, 일단 이게 플라멩고와 클럽 월드컵 결승을 앞두고 올라온 이미지인데, 이게 지금 1981년에 인터컨티넨탈 컵에서도 리버풀이 플라멩고를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클럽 월드컵 전신인 대회에 대한 뭐 그런 역대 전적들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 영상에 대한 이제 썸네일이 저런 전범기를 활용을 했는데, 뭐저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빗발치자 또 사과문을 그 올린 좀 형식도 조금은 문제가 됐어요. 일단 사과문을 뭐 잘못 뭐 사과를 인정한다, 잘못을 인정한다, 뭐 이것으로 불쾌감을 느꼈던 분들께는 뭐 죄송하다라고 올렸는데, 이게 또 한국 IP, 또 한국에서만 볼수 있도록 페이스북 지오타겟을 걸어서 올렸다는 사실에 이제 한국에 있는 축구팬들은 더욱더 반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슈가 계속해서 뭐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클럽 감독이 뭐 클럽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있는 이미지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요 이미지인데, 클럽 월드컵 우승을 하고 네. 이제 클럽 감독이랑 전범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저 이미지를 또 합성을 시켜서, 또 여기를 또 어디였죠? LFC 재팬이라는, 그쵸. 예, 일본 쪽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공식 트위터 계정인데, 구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계정인지 일본에서, 그리고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리버풀 팬들이 운영하는 그런 계정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네. 바로 뭐 LFC 재팬이라는 건데, 또 문제는 리버풀 공식 그 계정이 이 트위터에 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게. 저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필 또 클럽 감독이에요. 네, 일본에서, 아니 독일에서는 이제 하켄 크로이츠. 크로이츠라는, 예, 독일 그 나치 시절의 그런 전범기, 그 이제 전범기를 완전히, 예, 못이 박혀서 이제 그 문양을 활용하는 뭐 사람들은 벌금형에 처하고 뭐 그런 이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하필 또 독일 출신인 클럽 감독을 가지고 또 전범기, 일본의 이제 무기일기 전범기로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건 조금 클럽 감독 본인도 좀 마음에 안들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예 모르던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또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작년이었죠. 이 나비 케이타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을 하는 그 직전에 문신을 하나 몸에 새겼는데, 그게 하필이면 약간 그 전범기, 일본 전범기를 형상화한 그 문신 문양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리버풀 입단하면서 찍힌 사진에 좀 이제 뭐 노출이 되고 하면서 또 국내 팬들의 또 거센 항의가 있었고. 또 그래서 바로 커버업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커버업 한게 물론 그 타투를 해준 타투이스트가 내용을 전달했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리버풀 관계자가, 구단 관계자가, 야, 케이타야, 이러이러한 뭐 의미가 있다고 한다 라고 하니, 나비 케이타 선수는 또 바로 이제 다른 문양으로 커버업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학습 효과가 거의 없지 않았나. 뭐 예, 조금 아쉽죠.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또 저희가 또 이제 골닷컴 이제 리버풀에 출입하는 기자에게 또 저희가 또 직접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좀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뭐그 리버풀 골닷컴 자체는 이제 글로벌 축구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리버풀 구단에 출입하는 기자가 있어요. 닐 네. 존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한테 뭐 내용을 전달을 했더니, 뭐 하필 이제 닐 존스는 오늘 쉬는 아, 날이었거든요. 쉬는 쉬는 날이어서 날이었어요. 이제 그 동료가 아.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달을 리버풀 구단에 직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닐 존스와 함께 이런 내용의 전달을 받았다고 해서 보내준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리버풀은 뭐이 지금 최근에 두 개의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게 약간 이제 누군가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불쾌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뭐 저희 구단은 바로 이미지들을 삭제를 했고, 뭐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골닷컴을 통해서 전달을 해줬고요. 네. 예, 이 내용이 이제 뭐 따로 구단 SNS나 이런 데 아직 업로드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 골닷컴의 이름으로 한번 문의를 해봤고 공식 입장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제 구단 대변인이 저런 이야기를 전달을 줬습니다. 네, 또 이러한 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또 리버풀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런 논란이 없게 또 세계적인 클럽이니까요. 그럼요. 지금 뭐 성적도 굉장히 좋고 네. 뭐 팬들도 그들의 축구에 좀 열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뭐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충격적으로 이런 지금 상황이 뭐 치닫고 있다는 것 자체에 네. 굉장히 좀 예, 아쉽네요. 저희도 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또 서경덕 교수가 또 이제 뭐 피파와 뭐 프리미어리그에도 항의를 하면서 이런 점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꿀닷컴 코리아도 또 계속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팩트를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도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견고해하는 그런 골다금 코리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니 뭐 이제 지구 만지편에서도 뭐 생긴다고 해도 저희 이제 쭉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뭐 사건에 대한 뭐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해서 스포츠의 빅 이벤트 안에서도 이렇게 전범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또 리버풀 전범기 논란에 대해서는 팩트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뭐 다른 소식 또 저희 골닷컴을 통해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발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